자, 이번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는 사람이 극극극극극극극극 소수입니다. 특정 지역에 일부의 연령대만 하는 이 구역 진정 레어한 분식집 별미를 공개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삶은 달걀에 오이 썰어놓은 것 같은데. 달걀 위에 채 썬 오이와 초고추장을 올린 달걀초. 한때 SNS에서 달걀초의 존재와 함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달걀초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진짜 몰라요? 이 환상의 달걀초를요? 라는 글이 게시되자 달걀초를 안다 대 모른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달걀초가 실존했는가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존재자 제일 의심하는데. 아니 근데 먹었던 분이 계시면 실존한 거지. 근데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일 뿐.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달걀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인천 출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나 인천 토박인데 달걀초 레알 처음 봤거든?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겁니다. 뭐지? 왜냐? 달걀초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인천 남구 구월동, 문학동 등 초등학생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이 100원에서 300원씩 용돈을 주고 사 먹었던 한정판 추억의 별미였기 때문입니다. 야, 저러고 사라진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저게 이제 비냉 먹다가 나 계란 안 먹어. 나 오이 싫어해 하는 사람이 그냥 빼놓고도 그러시는 거지. 그거잖아요. 그 비주얼. 달걀초의 맛을 기억하는 인천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쫄면이 하이라이트를 한 입에 먹는 맛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정확히 예상했군요. 달걀의 퍽퍽함을 오이의 촉촉함으로 완벽 커버. 귤 까먹듯 달걀 한 판 다 먹을 수 있음. 그 맛을 잊지 못한 인천 사람들. 그래서인지 인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는 그때 그 시절 간식이 안주로 컴백, 추억의 맛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달걀초의 맛이 궁금한 타지역 사람들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반숙으로 해 먹을 것 같아요. 반숙, 저도 약간 반반숙 정도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간단하지만 환상적인 인천 사람들의 달걀초. 분식집 사장님들 보고 계신다면 메뉴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